주시지요. 자, 고은경 행복교육 네트워크 대표님, 이도경 행복교육 네트워크 대표님, 이옥샤. 하나, 둘, 셋. 해피마마 행복교육.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그 우리 어머니들의 말씀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욕심도 아니시고 정말 소박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머니들이 행복한 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나라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마음에 다지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캠페인 주제인 해피 마마와 또 엄마가 행복해야 교육도 행복해집니다. 이 슬로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뜻을 모으신 학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 관계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꿈과 끼를 기르고 또 자기만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실을 만드는 그런 꿈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 과정이 사실은 대학 입시를 위한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입시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성적에 눌려서 고통스럽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뒤질까봐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고 교육비에 허리가 휩니다. 교단의 선생님들 역시 아이들을 인성으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성적에만 매달리는 현실에 힘들어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꼭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어제 학행복교육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학생들이 행복하고 어머니가 행복하고 선생님도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그런 우리의 교육을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 교육으로 바꾸고 또 학생들 모두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의 교육 공약의 핵심입니다. 우선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학생들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과서부터 혁명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선행 학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또 맞벌이 부모님들께는 방과 후에
아이들 보살피는 문제로 어려움이 크시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온종일 학교를 운영해서 무료 돌봄 시스템도 갖춰 나갈 생각입니다. 중학교에 한 학기 동안 시험과 공부에서 해방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각자의 꿈과 끼를 찾는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이 정책 마음에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단과 등록금은 2014년부터 확실하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엄마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참여와 의견 개진이 있어야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들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교육 네트워크로 모이신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꿈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육 제가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꼭 지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제 온 마음이 다 실린 얘기라고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육을 확실하게 바꿀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